뮤직뱅크 챌린지 환전소. 자, 오늘 챌린지 환전은 올여름 대세 썸머퀸 권은비 씨가 참여해 주셨는데요. 한희 씨, 오늘 환전소 스포 조금만 부탁드릴게요. 네, 제가 몰래 보고 왔는데요. 은비 씨와 그분은 할 말이도 필요 없어요. 눈빛만으로도 호흡이 촉촉히 돌아가요. 야,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 이 두 분의 만남을 예금주분들께서 정말 반가워해 주실 것 같죠? 맞습니다. 궁금한 분들을 위해 바로 만나볼까요? 뮤직뱅크 챌린지 환전 큐! 안녕하세요. 더 플래시로 돌아온 썸머퀸 권은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여기 뮤직뱅크 챌린지 환전소에 왔는데요. 정말 영상을 보면서 꼭 한번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오늘 저랑 챌린지를 환전하실 분은 누구냐면요.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택시로 돌아온 조유리입니다. 유리씨 반갑습니다. 네. 저희가 또 이번에 활동이 겹쳐가지고 자주 만났는데 그리고 우리 어제 라디오에서 만났잖아요. 아 맞아요 맞아요. 네. 우리가 오늘은 그 챌린지를 할 건데 또 저희가 옛날에 연습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. 아 그쵸. 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럼 몸 좀 풀고 시작해볼까요? 어 좋아요. 드릴게요. 오케이. 왼쪽, 왼쪽, 오른쪽, 오른쪽. 사실 제가 언니를 이렇게 하면 언니가 이제 언니 포인트 한번 해주시고. 네. 그래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? 이 곡의 주인공이다.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말해가지고. 언니는 주인공이 아닌데 이게 왜 당연한 거예요? 어, 그러네요. 이 노래는 조유리 씨가 주인공이었네요. 근데 내가 조유리 이길 수 있다. 아, 오케이. 응, 내가 주인공이다. 이런 느낌. 더 플래시는 사랑에 빠지는 감정들을 하나의 게임처럼 표현한 곡이거든요. 사랑해 은비 언니에게 사랑에 빠지고 있다 라는 걸 이제 표출했어요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나라나라 딴딴. 한번 바로 택시를 살짝 넣어볼까요? 좋아요. 짠. 완전 반복입니다. 반복. 그냥 뭐 인사하면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. 어 좋아요. 어? 바로 노래 맞춰볼까요? 좋아요. 그럼 제 거 먼저 합시다. 오케이.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한 번에 외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가시죠. 챌린지 파티도 언니랑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았네요. 원래 이렇게 좀 진지한가요? 유리야, 나도 너무 고마웠고 이렇게 너랑 활동을 2주나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대기실도 맨날 붙어 있어가지고 맞아.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어. 고마워. 뮤직뱅크 챌린지 환전소.